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막TV 김학입니다. 아이스라떼가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진 속에서나 본 듯한 이쁘고 멋진 농막과 함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독특한 외벽의 컬러와 이를 차분히 잘 잡아주는 블랙 싱글의 조화가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는 이쁜 농막입니다. 위치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2년 전 토지주가 2,400평의 땅을 매입 후 본 농막을 직접 구매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농막과 땅을 소개하기에 앞서 두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영상에 소개되는 농막의 업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막을 포함하여 매매를 원하셔서 소개를 하게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본 토지에 관심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상기 토지주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고, 이후 절차는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된다는 점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제 해당 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아래 보이는 진입로를 따라 미르나우부터 시작해서 약 3개의 필지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에서 4단까지 1차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2400여평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농막을 설치하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되고 용도 변경하셔서 주택을 지어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실개천을 경계로 아래까지이며 좌측으로는 타인 소유의 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 쪽에서 저 멀리 괴강을 데려다보는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으로도 정남향으로 저 멀리 정면에는 여름이면 캠핑장으로 유명한 괴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40만원이며 주변 주택단지의 경우 현재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바로 국립공원 속리산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경사지를 따라 1단에서 4단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각 토지별 생활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지형입니다. 판매 방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괄 매매와 둘째 분할 매매입니다. 일괄 매매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최소 단위 9개로 분할, 각각 평균 267평씩 매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선착 계약 순으로 분할할 예정이며 원하시는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99번지를 포함 세 필지입니다. 주변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 다수의 관광지와 위락시설, 트레킹 코스와 자전거 라이딩 로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